안녕하세요. 오늘은 LPBA 초대 챔피언인 김갑선 선수가 친 챔피언십 포인트에 대한 내용과 그녀로부터 직접 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선수들이 않을까라는 소문이 실전에서 있을 어떤 정도인데요. 생각으로 쳐서 우승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끝까지 시청하시기 완벽합니다. 바랍니다. 네. 먼저 김갑선 선수는 2019년 지금 LPBA 이거 1회 뭐 결승전에서 키스 빠지면 그냥 세트 손으로 오는 스코어 길이죠. 2대2 상황에서 일단은 말을 아끼고 마지막 있겠습니다. 5세트 2이닝에 9점 하이런으로 한 큐의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아, 네. 매우 빠졌어요. 드라마틱하고 자, 임팩트가 있는 그대로 경기였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승입니다. 네. 김갑선 선수가 프로당구 LPGA 투어 개막전 파나소닉 오픈 9점째 챔피언십 포인트 배치입니다. 편한 두께와 당점으로 치면 키스가 납니다. 회전을 억제하여 두껍게 치거나 얇게 잘 끌어쳐서 키스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득점에서 배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선수 본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키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8점 하이런을 친 자신감에서 과감하게 지금 이 시도했는데 공은 뭐운 좋게 키스 들어갔다는 빠지면 그냥 얘기인데요. 손으로 오는 길이죠. 일단은 말을 당시에는 아끼고 5 있겠습니다. and up 시스템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도 알고 점수도 올랐지만 오히려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김갑선 선수가 더 멋진 모습으로 우승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네요. 이번 배치는 당구박사 사이트와 스마트폰 무료 앱, 유료 앱 모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 연습 제대로 시작해 보실 분은 유료 앱 구입해서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당구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BPS 예약 주문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